1925년에 서울에 큰 홍수가 나 한강이 넘치면서 파손된 토기와 석기 등 신석기 시대의 유적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이후 1967년부터 발굴 조사에 재발굴 조사를 거친 뒤 1980년대에 암사동 신석기 유적지가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보실 문화영화에선 한강 유역 암사동 신석기 유적의 발굴 과정과 그 역사적 가치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풀립으로 지붕을 얹은 움집 형태의 집에 4명에서 5명이 거주했던 주거 양식부터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다양한 빗살무늬 토기는 물론 타재나 마재 손도끼, 돌 화살촉 등 당시 신석기인들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강변을 터잡아 신석기 문화를 발전시킨 머나먼 옛날 조상들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975년 봄 이곳 한강변 워커힐 건너 성동구 암사동에서는 5000년 전 신석기 시대 우리 조상들이 살던 옛 집터들이 발굴됐습니다. 이 유적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신석기 시대 집자리로는 최대 규모였으며 출토된 유물 또한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유적이 발굴된 장소는 현재 이곳 주민들이 채소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지막한 모래 언덕인데 강줄기로부터는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암사동 유적이 처음 발견되기는 한강변에 큰 홍수가 났던 1925년이었습니다. 그때 유적의 일부가 파괴되어 땅속에 묻혔던 많은 유물들이 지면에 노출됐는데 당시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유적이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1967년 이 지역에 고등학교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공사를 하던 중 많은 빗살무늬 토기편이 지상에 또 노출됐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71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에서는 이 유적의 세부를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4차에 걸쳐 집중 발굴을 실시했습니다. 이 영화는 1975년 제4차 발굴을 기록한 영화로서 화면에 나오는 유물은 모두 이 지역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수천 년을 지나는 동안 홍수나 바람 등 자연의 변화에 의해 쌓여진 흙은 각 시대마다 특징적인 토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적 발굴은 이 토층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는 각 토층은 그 흙의 색깔과 흙 성분의 구성 비율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차례로 토층을 보시겠습니다. 1층이 백제문화층입니다. 백제문화층에서는 주로 회청색의 백제 토기 파편과 기와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건물의 기둥 밑을 받치던 적심석도 몇 군데서 발견됐는데 자료의 부족과 원형의 파괴로 당시 이 건축물의 규모와 성격을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백제층에서는 두 개의 옹관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합구식 옹관이라는 것으로 큰 항아리 두 개를 진흙으로 맞붙여 그 속에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의 뼈를 묻었던 일종의 항아리 관을 말합니다. 모든 유물들은 드러내기 전에 정밀한 실측을 했습니다.
백제층 아래 몸은 토기층에서는 반월형 석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경문화를 증명하는 특색 있는 유물로서 곡식의 이삭을 자르던 돌칼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돌칼은 아직도 일부 만주 지역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맨 아래층에서는 신석기 시대 유물들이 출토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석기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1000년경에 끝났습니다. 이 시대의 주류를 이루는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이며 따라서 이 시대를 빗살무늬 토기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이 지역 맨 아래층에서 빗살무늬 토기인들의 집터가 11개나 발견됐습니다. 당시의 주택 형태는 오늘날 한옥의 온돌 형식과는 완전히 틀리는 우음집입니다. 우음집이란 땅에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생활 공간을 만들고 그 위에 지붕을 해서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집자리나 한가운데에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돌을 옆으로 뉘어 만든 화덕자리가 있습니다. 이 화덕자리는 불을 피웠던 것으로 당시 주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이 화덕에 불을 피워 음식을 익혀 먹었고 또한 추위를 쫓았습니다. 화덕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집의 규모가 좀 작은 곳에서는 강에서 나는 자갈을 이용한 원형 화덕이 주로 발견됐고 규모가 비교적 큰 집자리에서는 내돌이나 할석을 이용한 직사각형에 가까운 화덕이 나왔습니다. 집자리의 선후관계를 보여주는 화덕자리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겹친 화덕은 한 가족이 살다 떠난 후에 또 딴 가족이 와서 집을 짓고 산 것을 뜻하지만 시기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집자리 바닥에서는 여러 곳에서 뼈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이 화면은 그중 일부를 확대해서 찍은 것인데 당시 사람들이 사냥해서 잡아먹은 짐승들의 뼈로 생각됩니다. 화덕 안에서도 빠짐없이 뼈조각이 발견됐습니다. 뼈조각은 자세한 분석을 하기 위해 모두 채집됐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 학자들의 연구에 따라 우리들은 당시 사람들이 어떤 동물을 사냥했었는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건물에 지붕을 받치던 나무 기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불에 타다 쓰러져 수시된 기둥만이 썩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굴된 숫기둥 중에는 그 상태가 양호한 것이 있어서 신석기 시대 움집을 복원해내려는 학자들에게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이 집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불행이었을 이 집의 화재가 오늘날 고고학자들에게는 커다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불에 탄 집자리에서는 출토되는 유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숫기둥을 분석해봄으로써 우리들은 그 집에서 나온 유물의 정확한 연대와 집의 구조, 나아가서는 그 당시 이 지역에 어떤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는가까지 추측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집자리에서 나오는 목탄들은 모두 채집됐습니다.
집자리 바닥에서는 탄화된 도토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는 채집경제 단계에 있던 당시 사람들의 식생활의 일면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것입니다. 도토리의 모양이나 크기는 요즘 것과 똑같았으며 껍질은 불에 타 없어지고 알맹이만 남아있었습니다. 어느 집자리에서나 토기와 석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석기부터 보시겠습니다. 화살촉입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돌 화살촉은 그 밑변이 깊이 오그러져 들어간 형식입니다. 활과 화살이 아직 발견된 예가 없어서 어떤 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르고 있으나 이 화살촉으로 보아 당시 사람들이 수렵 생활을 했음은 분명합니다. 얇게 갈아서 만든 이 질개의 끝은 무척 날카롭습니다. 아마 물고기를 잡기 위한 작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고기 잡던 그물에 매달았던 어망추입니다. 납작한 강짜갈의 양모서리를 쪼아서 실거리로 만든 것으로 당시에 이미 실을 꼬아 그물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석기 중에 가장 많이 출토되는 것은 돌도끼입니다. 이와 같은 돌도끼를 타재 돌도끼라 하는데 적당한 크기의 자연석을 골라 그 끝을 깨트려 만든 것으로 이 타재 돌도끼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 도끼입니다. 이 지역 돌도끼 중에는 양쪽을 갈아서 날을 세운 마재 돌도끼도 같이 출토됩니다. 아마 집을 지을 때 땅을 파내거나 또는 나무를 자르기 위한 벌목용으로도 사용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의 돌도끼는 간혹 나무자루에 묶어 사용된 것도 있으나 대체로 자루 없이 손으로 들고 사용한 손도끼입니다. 길쭉한 자갈을 그대로 이용한 이 돌도끼에는 아래쪽에 뚜렷한 사용 흔적이 있습니다. 땅을 파고 갈기에 적합한 가래 모양의 석기도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석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갈돌입니다. 갈돌이란 요즘에 맷돌과 같은 역할을 하던 생활용구로서 윗돌과 아랫돌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반쪽이 부러져 나간 아랫돌입니다. 같은 집자리 바닥에서 팔 굵기만한 윗돌을 찾았습니다. 갈돌은 물론 딱딱한 음식물을 가루로 만들어 먹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도토리와 같은 나무 열매 등을 가루로 만들어 저장하는 데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갈돌의 출현으로 봐서 당시 사람들의 요리법이 상당히 발달돼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물 중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것은
토기 파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대형 토기의 입술 부분입니다. 토기는 대개가 깨어진 상태로 출토되는데 이는 섭씨 70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구워졌기 때문입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그 문양이 아주 다채롭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보면 생선뼈를 세워놓은 것과 같은 어골문, 그물 모양의 격자문. 토기를 구워낸 사람이 자기 손톱으로 꼭꼭 찍어 만들어낸 손톱문. 새다리뼈나 갈대로 눌러 만든 동심반원문 등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기하학적 직선 무늬가 많았지만 후기로 내려옴에 따라 화려하고 장식적인 곡선 무늬가 많이 나타납니다. 무늬의 이와 같은 변화는 그들의 경제생활이 차츰 안정되어 갔음을 뜻합니다. 간단한 직선 구도로 완벽한 아름다움을 나타낸 이 사각형 무늬는 이번에 처음 나온 무늬입니다. 그릇의 밑바닥도 뾰족한 것과 평평한 것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바닥이 둥글거나 뾰족했습니다. 밑이 뾰족한 것은 대개 큰 그릇이 많으며 이 큰 그릇은 주로 음식물의 보관과 저장에 사용됐을 것입니다. 밑이 뾰족한 이 그릇에 받침대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모래바닥에 그냥 꽂아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바닥이 평평한 이 그릇은 후기 형식인데 그 크기가 요즘에 대전만 합니다. 그릇의 두께는 뾰족 그릇에 비해 매우 얇아졌으나 그 강도는 훨씬 단단해졌고 표면은 반들거리게 윤을 냈습니다. 숟갈 모양의 특이한 물건도 한 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유물은 이번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 용도를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빗살무늬 토기와 함께 출토된 이 세 조각의 검정색 토기편은 앞으로 고고학자들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완전히 복원할 수 있는 토기도 여러 점 나왔습니다. 이 지역 토기들의 바탕흙은 부스러지기 쉬운 고운 모래흙인데 여기에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보강제로서 운모, 석영, 할석 등을 섞어 그릇을 빚었습니다. 아름다운 대형 그릇 중에는 두세 개의 조그만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 있는데 밖에서 안으로 향해 정교하게 뚫려져 있는 이 구멍들은 깨진 그릇 조각을 식넝쿨이나 건등으로 붙들어매 사용하기 위한 수리공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측량과 실측은 발굴의 생명입니다. 조사원들은 매일매일 달라지는 현장을 충실히 기록했습니다.
발굴 도중 기후가 너무 건조해서 조사원들은 물을 뿌려가며 흑색깔을 찾았습니다. 발굴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토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토층을 확실히 찾지 못하면 유물들의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발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조사원들은 현장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정확한 토층 결정을 위해 최종적으로 지질학 교수들의 자문을 받았는데 이 지역 토층은 국내 지질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채취된 숫기 등과 도토리 등을 원자력연구소 방사선 실험실에서 분석해본 결과 가장 오래된 것은 지금부터 약 5150년 전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발굴은 이제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남은 것은 기둥구멍을 찾는 일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은 1차적으로 흙색깔에 따라 진행됩니다. 바닥의 흙을 얇게 벗겨나가다 보면 흙색깔이 완연히 다른 곳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기둥구멍자리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들 구덩이에서는 토기편이나 돌부스러기 등이 나옵니다. 기둥구멍의 크기와 숫자는 집자리마다 틀려 일정치가 않았지만 모두가 지면과 수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졌었음을 뜻합니다. 바닥에 있는 구덩이를 모두 파낸 상태입니다. 이 중에 상당수는 밑바닥이 뾰족한 토기를 세워놓기 위한 구덩이도 있을 것입니다. 구덩이들은 자세한 분석을 하기 위해 그 크기와 위치, 깊이 등을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척되고 있어 머지않아 우리들은 당시의 주택 모양을 완전히 복원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발굴에서는 모두 11개의 집자리가 발견됐는데 비교적 협소한 면적에서 이렇게 여러 집이 몰려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큰 마을의 형태를 이루고 살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의 크기로 보아 한 집에 4, 5명이 살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집의 구조를 보면 직경 약 6.5m 내외의 원형이 가장 많고 벽 가까이에 있는 기둥구멍자리는 일정치가 않았습니다. 중앙에는 가로 60cm, 세로 70cm가량의 화덕자리가 있습니다. 당시의 가옥 형태는 움집으로서 지면을 약 1m가량 파고 들어가 벽면을 따라 기둥을 세웠습니다. 석가래가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없어 자세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원추형을 이루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그동안 각계의 인사들이 이 역사적인 발굴의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손님 중에는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많아 조사원들의 마음은 더욱 흐뭇했습니다. 발굴을 끝내기 전에 그동안 출토된 중요 유물들을 현장에 진열해놓고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자리에 참석했던 국내 고고학자들은 이 유적과 유물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발굴을 성공시킨 조사원들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5천년이나 땅속에 깊이 잠들어 있던 한강변의 옛 문화의 일부가 밝은 햇볕 속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 암사동 지역 일대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발굴 조사를 실시한다면 우리들은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문화를 소상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학자들은 여러 방향으로 한국 문화의 원형과 민족의 과거를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 줄기찬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감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문화민족임에 자부심을 갖고 조상의 얼이 숨쉬고 있는 이들 유적지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여 길이 보존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5천년 전 이 강변에서 생활했던 조상들의 팔자취가 오늘 우리 눈앞에 역력히 그 모습을 나타냈듯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팔자취도 이 강변에 영원히 남아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진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다 발전된 민족 문화를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뭉쳐 열심히 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